익지서의 운 폐국은 투어니 도라도 불릉오의 기색이요. 군자는 행어 탁지라도 불릉염난 기심하나니 고로송백은 가히 내 설상이요. 명진은 가히 섭위난이니라. 입산 금호는 이연이와 개구 고인은 난이니라. 원수는 불구근화요. 원치는 불역근리니라. 익지서의 운, 익지서에 이르기를 백옥은 투어 니도라도 불릉오의 기색이요. 이 백옥 아시죠? 하얀 옥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옥돌을 투자는 던질 투자지요? 야구할 때 투수라고 하지요. 네. 투어 니도, 니자는 진흙 니자고 도자도 진흙 도자예요. 그 하얀 구슬을 진흙 구성 진흙 텅에다가 던진다 하더라도 불릉오의 기색이요. 그 흰 빛을 더럽힐 수 없어요. 더럽힐 수가 없고. 물론 껍데기는 잠깐 묻을 수 있겠지만 금방 물만 떨어뜨리면 금방 그렇죠? 군자는 행어 탁지라도 불릉 염난 기심하나니. 군자는 행어 탁지, 탁자도 이게 흐릴 탁자고 땅지자인데 사실은 탁지는 탁새, 탁한 세상. 좋지 못한 사람들이 흔뜩 어울려 있는 그런 속에 행자는 그 속에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처신을 하더라도 불릉 염난 기심하라니 그 마음을 혼란시키거나 흔들어 놓거나 더럽힐 수가 없다 이거죠. 이두 가지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지요? 속이 찼다는 거지요. 속이 가득 차게 되면 돌도 속부터 꽉 차서 단단하기 때문에 흩어질 수 없는 거고, 사람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계 선생님 말씀대로 공경 경자로 속이 꽉차 있으면 어디 가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혼란이 없겠지요. 고로 그렇기 때문에 송백은 가히 내 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그 푸르고 푸르름은 가히 내 설상이요.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 모든 그 나뭇잎들이 다 지지요. 그렇잖아요. 눈이 올 때쯤 되면 다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백은 그눈올 때라든지 서리가 내릴 그 추위에도 참을 수 있다. 참을 냈자니까요. 다그 시련을 참아낼 수가 있고. 명진은 가히 섭위난이니라. 명자는 눈밝을 명자입니다. 그죠? 세상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이 명이고, 지자는 알지자, 지식이 자기 마음속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헤어나올 때, 마치 벌이 설탕을 줘도 꿀 같은 걸로 토해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깊은 생각으로 마치 그 연달을 하듯이 그렇게 다듬어서 다시 토해낼 때, 토해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지혜라고 할수 있는데 그 밝은 지혜는 분명히 보는 이치와 그것으로 인한 지혜가 엉그러져 있으면 가히 섭위난이니라. 섭자는 이게 주역에 많이 나오거든요. 섭자는 건너간다, 해결한다, 이겨낸다, 그 감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예, 이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위태롭거나
혼란한, 위태롭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거죠. 입산 금호는 이 언이와 개구 고인은 난이니라. 산에 들어가서 그 무섭고 용감한 그 호랑이를 사로잡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개구 고인, 입을 열어서, 인자는 이게 자기의 반대말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남에게 말을 고해주기는 어렵다. 특히 충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충고를 받아줄 때 충고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기는 참 어렵다. 원수는 불구 근화요. 멀리 있는 물은, 여기서 불이 났는데 저 한강물 퍼다가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멀리 있는 물은 불구 근화. 가까이 일어난 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치는 멀리 살고 계신 친척들은 부려 끌리니라. 가까이 있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이웃만 갖지 못하더라 이거죠.